저를 보고 한 300명쯤 올 거라고 대중연설을 하라고 하더니 지금부터 300명을 한번 모아볼까요 제가? 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살살하자 합니다. 네. 살살합시다. 지금 제가 한번 소리 질렀는데요. 이게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 역사 전문가인 저로서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사태다. 아, 이 사태를 보고도 침묵하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학자가 아닙니다. 적어도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그리고 세계화주의를 거쳐온 우리나라가 그 모든 역사를 전부 다 발로 걷어 차버리고 과거로 다시 회귀하겠다고 하는 것에 입 다물고 있는 사람들은 청년도 아니고 지식인도 아니고 학자도 아니고 오로지 월급쟁이입니다, 여러분. 1969년도에 서울 장충당공원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아직 국회의원이었을 때 박정희 대통령에게 이렇게 경고를 날렸습니다. 그대에게 역사를 향한 인류애를 향한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지식인들에게 경고하는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민족에게 경고하는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삼선 개헌은 하지 마라. 그것을 끝까지 강행했을 시에는 몇 날 며칠 몇 시에 그렇게 되리라고는 내가 점쟁이가 아닌 관계로 말할 수 없으나 반드시 당신은 외롭게 그토록 살고 싶어하는 청와대에서 죽어갈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의 예언은 정확하게 들어맞았습니다. 11월 2일날 박근혜 대통령이 사인하며 끝나는 국정교과서에 관한 행정고시는 결국 강행될 것입니다. 무엇든 그 어떤 반대를 하더라도 그 사람은 듣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똑같이 얘기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조국과 민족과 역사의 발전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국정교과서만은 하지 마라. 만약 그것을 강행할 시에는 엄중한 민중과 역사의 비판이, 정확하게 그게 몇 날 며칠 몇 시인지는 내가 점쟁이가 아닌 관계로 말할 수 없으나 따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지금 여기 신촌에 모여있는 여러분들과 함께 힘차게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정화 교과서 여러분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름 없는 역사학자의 외침이지만 이것이 인터넷을 타고 번져서 삼천리 방방곡곡에 11월 2일에 사인하게 될 그 행정고시에 반대하는 민중의 물결로 타오르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